이제 와이웍스가 처음으로 네. 아 결승에 안착하는 이제 쾌호를 이루면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안내 드려야 되는데 자 그동안의 노력이 결과를 만들어지는 순간의 그 환호 아... 사실 이마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구슬땀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와이웍스 선수들의 판짜기가 오늘 정말 많이 돋보였던 예, 그런 결과고 마지막 상황에서의 그런 패턴이라던가 예, 집념 그런 게 정말 돋보이면서 낮은 스페셜리스트가 아쉽게 예, 또 떨어지는 그런 이변을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서 이제 4강 두 번째 경기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결승전 대진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 주인공 두 팀 낮은 제우스와 슈퍼스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면을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뭐 낮은 제우스 슈퍼스타 벌써 세 번째 마주침입니다. 네, 1대1이었죠. 1대1인데 가장 중요한 건 6선 승제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물론 예선전에서는 슈퍼스타가 6선 승제에서 이겼습니다만 방송 무대에서 나진이 한번 잡으면서 판도를 바꿨고 엔트리 싸움부터 선수들의 그런 전략 역시나 판짜기가 다시 한번 어떻게 또 될까가 관건인데요. 분명히 이제 두 번째까지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데이터 네. 그리고 뭐 로테이션 여러 가지 고민 패턴들 다 이제 끌어모아서 이번 경기에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선봉이면 선봉 예, 빗장 선수와 마이크 선수로 지사브레이스 중견 다이오신 선수 대장의 예, JDCR 그리고 서트 선수까지 부족함이 없는 엔트리이기 때문에 정말 먹고 먹히는 그런 상성 천적 관계에서부터 예, 판짜기까지 뭐 다양한 예, 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판 한 판마다요. 자, 앞선 두 번의 싸움에서 1승 1패 그 승패들도 쉽게 결정이 안 지어졌고 끝까지 가는 싸움 끝에 이제 결과가 만들어진 터라 자, 두 팀의 여섯 명의 선수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 내적인 것 외에도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그래야만 네.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 신경 쓰이는 그런 엔트리라던가 라운드 하나의 콤보 뭐 이런 것도 사소한 실수라도 선수들이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바로 패배로 직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와이웍스를 상대할 또 다른 결승한 팀.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두 팀 모두 준비가 끝났거든요. 현재 여러분들을 안내 드립니다. 천하무적을 향한 야망이 있다면 그 넘치는 의지는 분명 강한 힘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천하무적의 꿈은 목숨과도 찬란한 미래와도 같은 것. 사납게 날뛰는 정신을 가다듬고 마침내 한계를 뛰어넘어라. 사나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테켄 클래스! 일피침 천하무적의 야망으로 피가 들끓어오른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 앞에 결코 패배란 없기에 마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을 불태우겠다. 철공기의 신화로 군림하게 된 난공군약의 독수리 요새 낮은 제우스! 낮은 전자월드 소서 바벨, 사무라이스, 아모킹의 제디시안, 라스 빈차! 빛은 절망 끝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또다시 시작된 승리의 시나리오 영혼 저 깊은 곳을 건드리는 열정으로 사나이의 혼을 느끼게 해주겠다. 영원한 우승으로 슈퍼스타! 그린게임 랜드 수어서 로우의 말고 니나의 다육신 브라이언의 선체 이번 시즌 두 번째 결승 경쟁공은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큰 박수와 전화 시즌 결승! 자, 과연 와이웍스 상대 팀이 어느 팀이 될지 네. 자, 이 두 팀에서 세 번째 대결인데요. 그렇죠. 앞선 경기가 1대1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자, 모든 걸 다 꺼내서 쏟아 부어야 될 때입니다. 네, 쏟아 부어야 된다면 지금 쏟아 부어야 되는 게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시나 두 팀도 엔트리입니다. 아, 슈퍼스타는 항상 바꾼 적이 없고 제우스 팀은 지금 빈창 선수가 1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변화는 없어요. 네. 빈창, 라스 1번인데요. 그렇죠. 자, 슈퍼스타도 맑은 선수가 나왔나요? 볼까요, 한번? 자, 일단 뭐 빈창의 단단함이 네. 역시나 최고 선봉 카드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를 상대한 슈퍼스타 선봉도 궁금해지는데 맑은 맞나요? 맑은 맞나요? 아, 둘 다 분명히
둘 다 잘 만났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네. 그동안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다시 만나면 내가 잡아낼 수 있는 선봉결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비상선수 입장에서 8강전에서 부진했던 모습을 맑은 선수를 잡고 슈퍼스를 제압하면서 올라가겠다. 맑은 선수는 비상선수한테 완벽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뒤집겠다. 예. 내가 강해 이렇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3대5 잡았거든요. 네. 비창 그 정도의 어떤 단단함 그리고 말고에 대한 예도가 나왔었는데 네. 자, 엔트리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말고 선수가 뭔가 해법을 패배 서력을 준비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비창 선수도 역시나 그 플레이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자, 지금 병맵이 나왔고 말고 선수 둔사 정말 캐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예요. 자, 네. 중요한 건 말구가 버텼을 때는 슈퍼스타가 이겼지만 네. 말구 선수가 쉽게 무너진 경기들은 오히려 제우스가 또 가져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김현진 선수의 활약으로 또 가져갔었고 샤프론에서 하다 야 흘렸어요. 야 바닥 부시겠죠. 바닥? 바닥을 아, 못 부시고요. 자, 일단 콤보 슈퍼 나왔는데 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썸머 아, 나오면 분위기 바뀝니다. 자, 원, 투, 자, 여기서 블로우에서 말구 선수도 다이브 잡기. 야, 변함없는 깔끔한 공격력 썸머! 자, 썸머 두번째 연구소! 이거 라운드 끝나는데요, 그러면? 자, 벽으로 가서 벽에서 심리전 잡기! 레이징 부서지면서 야, 이런 식으로 잡기. 먼저 주도권은 잡았습니다만 실수가 나왔고 네. 결론적으로 썸머 두 번, 그리고 벽에서 다이브 잡기 네. 그동안에 보여줬던 대로 깔끔하게 가네요. 보여줬는데 뭔가 조금 더 정교해지고 단단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그걸 깨야 되는 게 지금 제우스테의 비창 선수예요. 어두? 아, 더블 패스 강수두는 비창. 자, 역시나 중요한 경기 때문에 오히려 강자 좀 커킹까지. 예, 커킹 이거 완전. 자, 벽으로 밀고 난 비창인데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커킹 알죠? 하지만 들기가 약간 느렸어요. 약간씩 흔들립니다, 비창 선수. 자, 일단 뭐 갉아먹긴 들어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일단 매듭을 못 주고 있다는 건데. 네, 자, 마무리. 카운트의 마무리. 네, 마무리 돼요. 보통 샹트를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중단으로 연결됐고 원잽을 파고 들면서 1대1 주고 받았습니다. 타이밍이라던가 플레이에 대한 변화는 상당히 없습니다만 결국 누가 더 먼저 상대의 생각을 알아채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긴 여정이란 말이죠. 예, 예. 준비해온 뭐 전략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걸 또 언제 써야 될지도 확신이 없고 그게 또 막혔을 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가 파이를 하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자, 역시나 두 선수의 어떤 그 숫싸움 계속 숫싸움 알았네요. 하지만 드레이크지 들어올렸고 그렇죠. 벽으로 가는 비창인데 벽에서 잘 들어가죠. 예, 콤보가 무리하지 않고 깔끔하게 넣어주면서 자 잡기 어이가 좋은데요. 자, 고리를 벌렸다가 들어갔던 네. 잡기였는데요. 그렇죠. 자, 끝낼 수 있을 때 빈창은 끝내야 되는데 썸머랑 잡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네, 이제 드래곤 포까지 노리는데 자, 카렌트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 이대로 빈창이 앞서 나갑니다. 아, 말고 선수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썸머와 잡기는 상당히 좋은 기술인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도 좋았던 건 말고 선수에게 맞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좋은 것만으로는 안다는 것을 선수들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처럼요. 자, 말구가 쉽게 무너졌던 경기들은 낮은 제우스의 압승이었는데요. 네, 지잡고 자, 이제 동남이밖에 안 남았고 하단 돌려주고 테일에서 잡기. 네. 아, 이거 알아요. 자, 원투, 네. 원투. 중단. 계속 갈아먹기. 비창이 아빠. 아, 카운터. 자, 이거. 말구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벽으로 그렇죠. 벽에서. 설마, 아, 들깨가 질수로. 들깨 질수하고요. 다이버. 자, 다이브도 안 걸리고 레이즈 직접 썸머. 레이즈 선방이 레이즈 슬라이드 받고 됩니다. 나왔어요. 모든 수를 빈창이 기다렸네요. 야, 빈창의 마지막 수비가 돋보였고 말고 선수는 예 16강에서 말씀드렸던 모두가 저기서 드래곤볼을 쓸 때 슬라이딩을 쓰는 말군데 그거를 빈창은 알고 막았다는 겁니다. 야, 하단을 진짜 한 번도 안 쓰다가 슬라이딩 한번 썼는데 그거를 알고 또 막네요.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선봉전은 아, 16강과 동일하게 빈창이 일단 먼저 잡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슈퍼스타의 중견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다이옥신이 나왔었거든요. 엔트리에서. 그렇죠. 자, 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맑은 선수가 무너지면 다이옥신 선수가 빈창 선수를 잡았었어. 네, 역시나. 자, 맞네요. 네, 다이옥신. 네. 다이옥 선수는 뭐 지난 시즌부터 캐릭을 바꾸기 전까지 항상 4대1을 비롭해서 비창 선수한테 네, 무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게다가 등장했을 때 소위 말하는 자신의 박값, 네. 자신의 몫은 충분히 해냈던 다이옥신. 무조건 1킬 정도는 보유하면서 팀의 어떤 상승세를 주도했던 중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빈창을 다시 한번 잡아내면서 또 이제 모르는 싸움으로 갈지 아니면 빈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기울면서 대장에 등장할지. 자, 다이옥신의 한번 또 이제 수싸움 지켜봐야 이 선수가 네. 콧보가 깔끔하게 들어가는 날에는 굉장히 좀 앞서는 일반적인 경기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런 맵은 정말 선수들이 안 고르는 맵인데요. 사실 뭐 홈마라던가 콜로니 맵을 좀 많이 고르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콜로니 맵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건 뒤로 빠지면서 실각 캔슬에 이어지는 공격이라던가
콤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운영은 완벽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스컬의 맥스윈 네. 뭐 중단하단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일단 콤보 네. 이게 변수예요. 네, 빗자 다이옥신 선수가 안 되는 날이 콤보가 삐걱거리면서 놓쳤고 그렇죠. 자 일단 뛰었을 때 콤보 들어가는 날은 뭐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포스를 뽐냈어요. 빗자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거슬릴 겁니다. 다이옥 선수를 못 이긴다는 게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자 잡기 들어가고요. 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싸움이거든요. 그걸 네. 뛰어넘는다면 낮은 제우스가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고요. 원투 네, 원투 주워봤죠. 원투 계속 압박 압박 아 노킹 아우 자 블래스트 맞지 않고요. 자 일단 오늘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빈창인데요. 아 네 알아요. 아, 스컬 아 이거 노렸는데요. 다이옥신은 분명히 노렸던 것 같은데 자 스컬을 맞고 네가 다가오면 네. 담대를 한번 더 띄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맥스 자 맥스 역시나 중단하다 인지선다 야단 저 샹트요! 아유 샹트 아유 기다렸어요. 블랙스트는 두 번 세 번 했기 때문에 샹트를 하면 모르겠지. 하지만 압니다. 이게 바로 반짝이고 선수들의 생각의 역심리거든요. 야 정말 빈창 선수의 천적 네. 그런 상승관계를 보여줬던 다이옥신이 네. 자 일단 저거는 빈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해서 천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빈창 입장에서 천적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런 타이틀 원치 않아요. 자 아무리 뭐 결승 직전이라도 누군가에게 네. 항상 잡혔던 어떤 그런 뭐 아킬레스건 같은 느낌이 있다면은 그렇죠, 반격기 자 굉장히 뻘뻘할 수밖에 없죠. 밝기 영인 밝기 들어가지 않고요. 하단 안 맞고요. 비비러시 승분대요. 나선 쌍장 자 일단은 갈가먹기 해서 밀리지 않는 빈창 원투 원투 아 걸렸어요. 자 역시나 벽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네 주고받았고요. 비장 선수가 많이 단단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김현 선수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힘으로 힘듭니다. 6선승에서는요. 그럼요. 이거는 뭐 무대 위에서 레버를 잡는 건 각 팀의 한 명씩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 팀전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뒤에서 뭐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분위기를 계속 주도하겠습니다. 1대1 이걸 이기면 썬치 선수를 만나게 되는 거고 자 스맥 브레이브 하다 긁어주고 아 네 자, 여기서 이걸 또 그 사이에 띄우고요. 네. 콤보 볼까요? 콤보 안전하게 돌아주면서 쌍장. 자 좋네요. 아예 많이 날 거 이거 알고 하단 긁어주고 야 두 번 어 이번 세 번. 자 역시 하단이 하단 중단 계속. 야 이거 재미를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네. 더 많은 데미지를 내주네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 끌리고. 자 카네티 벽에서 어려워요. 콤보 어렵고 근데 레이지에서 잡기. 풀었어요. 자 맥스비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자 분명히 중단 계속 야, 안 되네요. 이걸 또 거리로 들어가면서 네. 스텝으로 들어가네요. 레너포트가 짧았고요. 비상 선수가 이 청색 관계를 오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맥스비를 막았다는 거에서 상당히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양 팀의 강한 이유는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최고 대장 KDCI가 또 이제 썬팀에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가장 먼저 대장을 불러낼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2대5로 기울면 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서 스컬도 안 되고요. 하지만 콤보가 레고 콤보가 맞았고 콤보 볼까요? 아 역시 콤보가 또 안 당하네요. 네, 이거 그래도 예 분위기 좋아요. 자 있고 아 비비러시 아니죠? 자 비비러시 타이밍 노려서 네. 끼웠고 역으로 측면 역가드 자 맞죠? 네, 반대편에서 네 지금은 이거 위험했는데요. 자 잘 기다리고 투원 어퍼 아우 이거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보리 자 토미는 정말 한 번 썼는데 일단 안 들어갔고요. 레이트에서 투보 맞다 이거요. 그 전에 공중에 떠서 맞는 가운데서 한 번만 1타 사이에 절묘하게 떨어진 낮은 점프 판정이었기 때문에 공중 콤보를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슬슬 이제 빈창 선수가 스톰인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노려서 항상 떨었던 게 다역시 선수였거든요. 자 이 정도 데미지는 뭐 경기력으로는 자 이런 뭐 짠손이나 원투 네. 압박이나 이런 건 없이 빈창의 우위인데요. 그렇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니나의 강한 콤보가 있는 다역신 자 알고리 짧고 네 역시 아이고 자 맥스 콤보 야 이건 자 너무 멀었나요? 네 자 이걸 거는 게 힘든데 자 거의 왔습니다 빈창 입장에선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스컬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일단 중간 아이보리 어. 자 일단 끊어주고 변에서 네. 아빠 빈창 자 거의 다 왔어요 빈창 입장에서 자 마무리 원투 원투 마무리됩니다. 야 이거 좋습니다. 야 진짜 잔잔하게 고요하게 조금씩 밀어붙이더니만 네 결론적으로 3대 승리 그동안에 자신을 여러 차례 잡아냈던 다이옥신의 복수 네. 중요할 때 복수라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벌써부터 슈퍼스타 대장이에요. 자 대장이 나오면서 이게 썬치 선수가 항상 마이크 선수가 힘을 냈고 다이옥신 선수가 힘을 냈었을 때의 분위기랑 지금이랑은 또 사뭇 다르고 8강 A조의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요. 자 물론 정말로 어렵고 8강전에서도 뭐 다 졌다라고 생각할 때 네. 마지막에 썬치의 기가 막힌 뭐 레이지 역전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팀이 4강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상대는 굉장히 그때의 상대들보다 강하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해졌습니다. 포스터는 대장 썬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매 선택이 가능한 선수가 보통은 뭐 홈마루 맵이라던가 뭐 이런 모습을 많이 골랐었는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빈창 입장에서 그리고 제우스 입장에서 되게 고요하고 아, 네. 예. 마녀 삼총사의 네. 대장 그리고 레저렉션의 홀맨 네. 자, 뭐 프라 선수와 홀맨 선수가 보면서 아, 우리가 진짜 지난 시즌만 해도 정무대가 우리 무대였는데 내가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생각에서 시계에서 내가 저기 사실 구석에서 보고 있었던 게 주목받기 싫었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선수들의 갈망이 무대입니다. 이 4강 무대가요. 자, 일단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두 팀들이 혈전을 벌이고 있고요. 네. 자, 일단 빈창 선수의 어떤 패기, 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선수가 굉장히 두뇌 플레이 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전제 여러 경험이 쌓이면 굉장히 무서워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무조건 이제 썬칩 대장 최성희 선수가 끊어야 돼요. 네, 썬칩 선수는 역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예. 음료를 또 들이키면서 예 여전히 저 바, 예, 바가지 면에서 사실 저기 좀 유행입니다. 예. 저 머리가 유행인가요? 네, 저 머리 진심하고 싶다는 선수들이 좀 많이 아,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귀여워요. 잘 어울립니다. 네. 하지만 또 경기성에는 또 이제 무서운 또 브라이언으로 네. 돌변을 하고 중요한 건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로 대장다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 바 있었다는 이런 신뢰가 믿음 확실히 있습니다. 아, 빈찬 선수는 뭐 WCG에서부터 많은 브라이언, 무럭 선수 뭐 다른 브라이언이지만 브라이언을 많이 극복해 되면서 뭐 경험치를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브라이언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치 선수의 저런 파이 능력, 네, 철권에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하지. 노킹! 자, 노킹 카운터 그리고 콤보 파워로 가죠, 벽에서. 아단 때리고 더블 버스 때리고 야, 강수 그냥 막 쓰는데요? 네, 이제 다 맞췄거든요? 야, 진짜 자주 쓰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저런 기술. 자, 그리고 선치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네. 굉장히 좀 이제 상식밖에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주도권 안내주기 위한 대선 밀어붙임! 네, 밀어붙임 라이슨이 자, 참아요 벽! 자, 하지만 이제서 여기서 제터포 나오면 하체트 흘리고 이건 큰일 났습니다! 또 레이저 쳐다온다요? 벽에서 도발! 하단! 자, 아직 한 번 더 띄워야 됩니다. 더 띄워야 돼요. 깨워. 아, 정말로 레이저 역전 또 나오나 싶었어요. 브라이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벽을 지금 터렌드 마을을 들어간 다음에 측면 벽강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었고 그 정도로 마지막에 날카로운 위험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빈창 선수가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과감합니다. 네, 수비를 바탕으로 자신의 플레이에 과감한 플레이를 많이 그리고 보여주세요. 중요한 건 이 선수가 왜 영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네. 상대에 따라서 공격적, 수비적, 방어적 이걸 바꿔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언제 그랬는지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그렇죠. 좀 다른 플레이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혁신 선수 계속 경기하는 다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1, 2경기는 기다리는 철권에 따라면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요. 또 한 번에 이제 콤보인데요. 벽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이거 또 승부 거나요? 오, 백너클. 자, 백너클 잘 안 쓰는 기술인데. 네. 도발. 아, 이거 앉아도 됐고요. 자, 이거 끝내야지만 가는데 아, 이거 좀 예, 안 걸리죠, 이런 거. 자, 아직 몰라요. 한방싸움인데요. 안 걸리죠. 서로 예, 걸려주길 바라. 기다리나요? 빈창, 방어. 아, 자, 레이징 아직 몰라요. 안네요. 두토마 코미네이션. 근데 노림수였거든요. 그거를 잘 막았습니다. 역시 선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좋습니다. 1대1. 자, 뭔가 뻗다가 걸렸다라면 바로 이제 빈창에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자, 한 차례 더 기다려주면서 자, 1대1 차이에 성공하는 선침입니다. 선침 선수는 몸을 좀 풀린 예, 그런 분위기고 빈창 선수는 자, 예, 끝내야겠다. 예, 대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은 크게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런 거 좀 예, 당황스럽고 자, 역시나 계속 맹공입니다. 맹공. 네. 말 그대로 계속 밀어붙여요. 이제 틈을 안 붙잖아, 이렇게. 라이트닝. 자, 하지만 라이트닝 블로우로 네. 약간 좀 이제 재미를 좀 봤고요. 자, 잡기. 아, 잘 풀어요. 자, 하지만 중단으로 계속 저렇게 맞아주는 게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중단 걸어주고 원투 압박. 그럼 네. 다시 한번 중단. 라이트닝.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띄우고 싶을 겁니다. 아, 끝났어요, 도끼. 아, 걸렸어요. 아, 예. 여기서 위빙비드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위빙비드와 위빙샷을 계속 보내고 샤프런스를 지켜치기 위해서 중단기고 20 데미지지만 절대 안전한, 그러니까 우연의 리스크가 없는 공격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킹 카운트 한번 나왔고 카렌트 뭐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네. 다 짜잖아요. 정말 홀맨 시계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홀맨 철권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원투라스. 자, 하지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자 이거는 못 나와요. 벽에서 나 이거 나와요. 역시나 벽이가면 여기 묶다. 그러면서 퍼펙트 2대1 동그라미와 싸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빈창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빈창이 지금 안전한 모습을 갖고 원래 칼레는 안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강수를 두는 선수의 플레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떠서 벽으로 가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짜게 네. 있었던 건데요. 그렇죠. 롱레인지 잡기. 라이트닝.
샤프론. 자, 자키. 자, 손잡기 발동 걸렸어요. 걸렸고요. 자, 계속 압박할 것 같은데요. 네. 자, 하나 일단 보내볼게요. 다시 한 번 컴버! 컴버! 야, 이거 지금 완전 놀았어요. 자, 기다렸다 잡기 다시 한번 풀어주는 선칩. 자, 일단 나와야 되는데요. 하지만 선칩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 이러면 분명히 또 오히려 큰 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걸리지 않고 블래스 걸리지 않고요. 백너클 캔슬. 자, 대바로 도가! 컴버! 컴버! 끝났대요! 야, 이거 왜, 이거 왜? 왜 못 때렸죠? 이걸 모릅니다. 자단에서 핫센터! 라이트넷! 야, 진짜 흔들릴만 했는데 흔들릴만 저분 기다려 흘리네요. 와, 이 침착함 진짜 빈창 무섭네요. 자, 빈창의 심리전 썬칩의 반감 미스 뼈 아픕니다. 자, 정말로 짬발이었는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마지막 한 방에 흘려지면서 결론적으로 빈창이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자, 정말 경기 결과를 예상할 수가 없는 게 네. 한쪽 한 명이 분위기를 타면 누구든지 올킬할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리플레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발을 때리고 뒷모를 마치고 마하펀치라던가 사실은 뭐 스토머 콤비네이션과 벽몰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끝나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지 선수가 맞았기 때문에 도발 한 번 더 해서 뒷모를 때린다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비선 선수가 대시하는 모습을 보고 노킹으로 카운터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정말 빈창 선수가 올킬 성공하면서 로테이션 돌렸고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 중요한 건 역시나 선봉이 나왔던 말구 선수가 무너지면 이렇게 슈퍼스타는 좀 맥없이 무너진 경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론적으로 예, 그런 지금 결과로 모습이 엔트리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역시나 말구의 부활. 예, 이게 없다면 미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될 정도의 암울한 분위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4강 두 번째 경기인데요. 다시 한번 기회는 슈퍼스타의 선봉 말구 선수에게 넘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그림에 연결될지 아니면 이대로 분위기는 계속 굳어질지 후반전으로 이어드립니다. 역시나 분위기 메이커 네. 말구 선수가 살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기는 분명히 또 다른 경기였던 분위기의 시작이겠지만 네. 오늘 빈창의 단단함 그리고 캐릭터 선수를 상대할 때마다 변화무쌍한 어떤 이해도와 패턴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네, 그렇죠. 이거 한 방에 끝 갑니다. 네, 올킬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거의 가고 있고 사실 지난 시즌 4강에서도 고태 선수한테 뭐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5킬을 했던 게 비전인데 밥 물론 그 당시 캐릭은 밥이었지만 어쨌든 선수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저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파이하기 시작해서 밀고 들어오면 굉장히 고난이도 심리적으로 건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한 대 얻어맞았던 말구 선수가 분명히 달라질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네, 자, 드래곤스톰 2타 커키. 자, 잡기. 잡기는 사실 잘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비선 선수 잡기 타이밍이 좋아요. 자, 하단 안고. 자, 노킹 맞지 않죠, 이건? 자, 하단 걸어주고요. 자, 게다가 낮은 팀 입장에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믿었던 네. 한 장의 카드가 지금 이제 그렇죠. 부러졌기 때문에 네. 제우스였던 결승 진출에는 염원은 상당할 거고요. 그렇죠. 슈퍼스타도 한번 봐야죠, 결승. 슈퍼스타 시즌 3 이후로도 아, 지금은 맞고요, 스토밀. 벽콤보 때려주고. 참습니다. 이게 참 달라진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이럴 때 공격을 가고 싶거든요, 선수들이. 근데 자, 오히려 말구 선수가 굉장히 안전해졌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은 작게 콤보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드래곤리에서 무난하게 끝나지 자, 않을까. 방금 때려주고 네. 벽으로 가서 콤보 페인서 마무리. 야, 진짜 좋은데요. 야, 거의 뭐 크로스 카운터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감, 데미지 다 계산한 그런 거 보였어요. 자, 어떤 식으로 뭘 때려서 벽으로 가고 벽에서 어떻게 하면 마무리가 딱 떨어질지를 네. 때리고 가면서 계산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한 7초 정도 되는 그 순간에 많은 연습량을 토행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스맥브레이브 맞고 동전 한번 주워주고 덜 빠집니다. 원투니 자, 역시나 원투니 갈가먹게 들어간다면 그 위에 뭐 썸머라든가 더 큰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네. 자, 일단 갈가먹게 싸면서 밀리지 않는 말고 달라진 모습이에요. 네, 비싼 수준은 지금 자잘하게 가니까 너무 안 돼! 이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잡기 들어가고요. 자, 걸리지 않고요. 하단. 자, 어떻게 보면 잔여 카드가 많기 때문에 빈창의 입장에서는 좀 무리수를 네. 던져도 되는 타이밍이긴 그렇죠. 한데 넘어. 자, 카렌트 들어갔어요. 카렌트 아, 보고 때렸죠. 벽 부시고요. 추가 콤보 때리고요. 다 생기! 자, 힘들죠? 그러면서 1대 타이 역시나 야. 무섭네요. 이 준비된 패턴들. 네, 스톤 기어까지 완벽하게 들어갔고 비상대 좀 두툭기 패턴이긴 합니다만 많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이번 라운드에서 마이크 부분을 따냈더라면 쉽게 가는 거였거든요. 자, 투볼로, 드로블로 잘 때려주고요. 사실 말구수는 예, 플레이 자체에 정말 안정성을 잘 가져가는 선수인데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그 무리 수두룩에 무너지는 상황도 좀 있었던 터라 스맥. 자, 네. 계속 가요 먹기 원투니 오케이, 안 걸려요. 원투니 위에 바로 또 컷킥이었고요. 말구수의 심리가 컷킥 들어가네요. 아, 자, 콤보 어렵게 때린다면 예, 무리를 한다면 아유. 아, 이거 자, 욕심을 좀 냈는데 네. 안 들어갔고 오히려 역으로 벽을 몰리는 건 말고 자 레이드 직전까지 체력을 빼놨습니다만 자. 충분히 역전은 가능한 체력입니다. 자, 이거 예, 무리하지 않겠죠. 자, 원투 아빠 자, 이거 파운드! 아, 하단을 흘리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뭔가 시전한 건가요? 자, 햄머로 때렸네요. 네. 그냥 네, 햄머를 했고 피자 선수가 앉아서 뭔가를 했거나 아니면 뭐 흘리는 콤밴드를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약간 좀 몸을 숙이는 모션이었는데요. 그렇죠. 빈찬 선수의 라스가 그렇습니다. 자, 라운드는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말구 선수가 만약에 살아나게 된다면 슈퍼스타도 무시 못하는 전력이에요. 그렇죠. 말구도 혼자로서도 올킬이 가능한 그런 선수라서 그렇죠. 자, 충분히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위험해요. 자, 바운드 테인 서머 계속 힘내죠. 그것도 야 나오나요? 나 못 나왔어요. 자, 말구가 달라졌는데요. 자, 한 방. 말구는 한 방이면 되는데 저 한 방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버. 자,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콤보가 들어가면 끝납니다. 아직 몰라요. 자, 원투니. 급하면 허물어집니다. 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침착해 가야 돼요. 네. 자, 공창강 압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프레임 싸면은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런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너무 절제하는 모습이 그렇죠. 자, 공창강 마무리가 돼요. 네, 이걸 따냈던 게 슈퍼스타 입장에서는 정글과도 같았죠. 자, 역시나 말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래서 모든 선수가 인정하는 최고 선수고요. 네. 자, 바로 복세 성공하면서 3대1에서 드디어 중견을 불러내는 슈퍼스타 나진저스. 이제 뭐 중견 그동안에 지산문의 선수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와이옥스와 나지스페널스의 경기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역시나 말구 선수가 살아나야 슈퍼스타가 좀 살아난다는 점이고 와이옥스는 전체적으로 불은 활약을 펼쳤고 스페셜리스트 입장에서는 김현지 선수가 사실은 대장으로 있기 때문에 역시 중견은 지사문의 선수가 나왔고요. 네, 제우스에는 네. 지사문의 선수가 나왔고 중요한 건 뭐 중견에서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사문의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의 뭐 다욕신 중견처럼 자신의 어떤 몫을 해주면서 1승 2승 분위기를 좀 바꾸는 중견의 역할은 잘해줬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 팀의 어떤 균형 비슷한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선전에서는 이제 잡기를 잘 파헤하고 썸머 딜캐를 착실하게 넣어준 다음에 랑그라셔 딜캐가 상당히 돋보였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 게 뭐 제우스팀 입장이고 초반타 입장 마이크스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은 두 번 다시 하죠. 그 마지막 기회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패 또 JDCR의 대장으로 있기 때문에 낮은 제우스는 마이크 선수만 지산문에서 끊어줘도 굉장히 결승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렇죠. 지산문 선수는 맞고 때릴 침착이 돼요. 아, 걸렸어요. 자, 근데 오늘 커킹이 여러 차례 들어가고 매성을 보여줍니다. 타이밍이 좋아요. 자, 야, 이거는 심리. 이건 자, 슬라이딩 역시나 모션으로 압박을 줬었죠. 네. 자, 역시 아이가 흘리죠. 근데 측면 벽이기 때문에 예, 콤보는 아, 결제하는데 벽. 자, 또 한 번의 커킹 레이지에서 화단 마무리. 아, 좋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그로스가 만약에 지산문 선수를 잡으면. 김현진 선수한테는 말고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유일한 선수 아닙니까? 네. JDCR 선수에게는 정말 최고의 모든 선수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는데 그렇죠. 말고 선수는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끊을 수 있는 게 지사문의 선수의 밥인데 말고 선수가 그걸 넘느냐 못 넘느냐 그 관건이죠. 스코어 문제에서부터 천적관계, 상속관계까지 좀 들어갑니다. 잡기 잘 풀어요. 자, 반항하고 하단을 좀 많이 자 들어올렸어요. 네,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운드 때려치고 들어올리면서 강수 한번 둘 것도 안 돼요. 자, 체력 많이 뺐어요. 아, 예, 알죠. 알고 벽에서 자 딜캐 좋습니다. 아, 자 촉으로 끊어놓고요. 와, 잡기 좋아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네, 1대1이에요. 네, 잡기를 예상하는 마이코 선수가 커킥을 맞았기 때문에 1대1로 타게 됐고 지난번에 이 선수가 사실은 뭐 예전의 모습은 좀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갖습니다만 요즘에는 좀 많이 잡고 네. 꼬박꼬박 해주고 중견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어떤 풍신윤을 다룰 때보다 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 드래곤 오프 터뜨려요. 드래곤 오프 이거 너무 많이 달아요. 자, 바운드 테일 썸머 그럼 또 한 번의 심리전. 자, 이거 알고요. 하다 이거 긁어주는 자, 거. 자, 드래곤 오프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정말 무서워지는 말군데요. 그렇죠. 갈가먹기 오퍼 뜨지 않았던 게 다행. 갈가먹기
야 여기서 여기서 알아요. 자, 또 한 번 드래곤 한번 그러면서 마무리.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자 사실 이렇게 갈가 먹다가 랑글 커플러에 나오고 잡기 나왔던 이겼던 게 지난번 에스 선수였는데 그런 플레이 말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두 번 나갈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붙는 과정에서 뭐 선잡기로 재미를 봤던 상황도 있었지만 역시나 드래곤 어플을 또 맞기 시작하면은 네. 아 이게 또 근접이 또 버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나 일방적으로 지금 마이크 선수가 몰아붙여요. 예. 지난번 에스 선수는 지금 참습니다. 자, 하단 긁어주고 긁어주고 알아요, 여기서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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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다이브 진짜 빠르네요. 너무 빠르죠? 자 여기서 승부를 한번 거는데요. 자, 더킹 벽으로 몰았을 때 좀 재미를 봐야 네, 되는데요. 재미를 봐야 돼요. 자 붙는 과정에서 드래곤 오프가 약간 부담이 되나요? 그렇죠 많이 부담되죠. 자 계속 계속 붙다 말고 수익 금방 좋습니다. 좁 한방 아 뒤로 빠진 모습 아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하는 모습. 자 원잽 돌려주고 원투니에서 원잽 계속 압박 갈가먹기 더킹 이거 좋은데요. 자 2대 가는데요. 2대 1대 예, 막는 모습만 예,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2대까지 가는 모습에서 자, 진짜 어느 승부 하나 쉬운 승부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상훈 선수도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느 정도 막기만 해서는 내가 되지 않겠다. 어느 정도 공격을 감행을 했고요. 2대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모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부담인데요. 자, 어떤 식으로 붙을지 그리고 어떤 네. 과정으로 붙는 거를 염두해서 때릴지 컴방 자, 잡기 잡고요. 자, 원제 여기서 여수부서. 자, 벽 다이브. 야, 다이브로 나오는 거 보세요. 아, 잘 나왔어요. 말고 잘 나왔고요. 4단. 자, 이렇게 잘 때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갈가먹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보조 맞추죠. 자, 뒤잡았어요. 뒤잡았어요. 잡고, 뒤잡고. 추가타. 자, 말고를 잡나요? 지선브레이스. 잡나요? 초. 자, 레이지의 3번. 3번 걸려요. 마무리. 야, 말고를 잡으면서. 야 이건 결정적이었는데요. 진짜 이 1승만으로도 네. 지사문 에이스의 모든 복수 끝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카드. 아... 야 스나이핑 카드가 통했어요. 그렇습니다. 참으면서 정말 잘 참으면서 결과를 잘 가져갔고 이렇게 되면 4대1입니다. 4대1이에요. 자 4대1에서 네. 이번 시즌 정말 꾸준했던 양팀의 중견들이 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요. 자 로테이션이 돌아버려서 마지막 기회를 잡는 마지막 레버가 될 수 있는 다이옥신 그리고 방금 말고를 잡아냈던 지산문 에이스거든요. 야, 지산문 에이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수확을 거둬냈고 스코어상으로 압도했기 때문에 여유를 많이 찾는 모습이고 다이옥신 선수는 예선전에서 예, 졌던 경기 내용이 있죠 지산문 에이스한테. 아 근데 오늘 슈퍼스타가 너무 침체돼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네. 뭔가 좀 이제 불태워야 되는데 자 앞선 역시나 로테이션이 너무 쉽게 돌아갔다라는 것 그 결과만으로도 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잡지에서 판짜기가 슈퍼스타의 이 엔트리가 사실 뭐 말고 그리고 다이옥신 선수가 잘 돌아갔을 때 말고 선수가 잘 돌아갔을 때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거를 스나이핑하기 위해서 비전수가 나왔음에도 그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정도라면 자신 있었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힘싸움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네. 아직까지 중요한 건 최고의 방패 JDC와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네. 두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옥 스컬. 자 처음부터 스컬 중단이 들어가네요. 자 콤보 볼까요? 세 번. 좋네요. 네. 원투 쌍장. 자 여기서 체력 정확하게 반 빠지네요. 반. 하단 드러퍼 못 나오게 하는 게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근데 예전에 지산문 에이스는 이런 식으로 콤보 맞고 밀리면 쉽게 네. 무너졌는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따라 붙습니다. 네. 하지만 콤보 안전하게 가는 거 보세요. 아 원잽으로 바꿨네요. 그렇죠. 자, 이게 대회거든요.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조금만 빠고 조금 안 걸려요. 네. 네, 그래도 지금은 이기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건 좋거든요. 자, 뭐 계속 대륙 횡단할 때 무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원잽으로 네. 짧게 물고 왔고 뭐 리삼 선수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영의 네. 보스 이겼거든요. 네, 나랑 그 선수는 결승 갔거든요. 네, 인터뷰 준비하고 있을 거고 또 한 팀의 인터뷰가 누가 되느냐 뒤에서 도사리고 있을 텐데 자 봅니다 하단 아 저런 건 좋죠 업어. 자 일단 지산문 에이스 오늘 굉장히 심착하게 가네 업 네 하단 머리 벌려주고 여기서 계속 네. 기다리는데 뭔가 좀 기다리거든요 계속 네 자 좋아요 근데 콤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콤보가 잘 때리네요 잘 때리고요 벽 아깝고요 업어 참고요 잡기 자 박치기에서 잡기로 여러 가지 심리전을 구사하는 지산문 에이스 하지만 업어더스에는 콤보 무리해야 돼요 무리해야 돼요 무리해서 가야 돼요 무리해서 끝내야죠 무리하면 끝낼 수가 있거든요. 자, 쌍장까지 들어가고 레이제서! 야, 기상진이죠. 여기서 스프링의 납법을 야, 이거는 거의 절묘했는데요. 완전 노렸는데요. 특기기도 하지만 잘 노렸고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대1 승부가 됐고요. 네. 자, 역시나 단단함.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처졌을 때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잘했던 김영 선수인지라 네. 자, 와, 지상민의 손을 너무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좁, 잡기.
자, 콤보 들어가죠. 자, 밀어붙이고 벽에서 윽박지는 지산문의 에이스 태동력까지. 잡기까지. 이게 움츠림이 맞으면 잡네요. 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오늘을 위한 준비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플레이에서는 거의 뭐 단점이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 자, 근데 그 다 이겼던 걸 일본에 놓치나요? 자, 하지만. 네. 자, 마당 쓸었고 하단 긁어주면 계속 하단을 좀 버린다는 바인미. 바인미. 아, 초으로 마무리. 아, 바인미에서 지금 카운터로 맞았기 때문에 낙폭을 못 친 건가요? 뒤로 굴렀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카운터로 맞았더라면 초비 확정인 건 맞습니다만. 야. 아, 지금 경기를 좀 지공 형식으로 끌면서 착실한 데미지를 주고 간간이 패턴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리스트의 어떤 그 닉네임 초롱송의 느낌을 제우스가 더 많이 줍니다. 아, 네. 제우스 왜냐면 빈창도 단단한데 지상문의 스킬이 너무 단단해지고 네. 또 이제 대장이 또 최고 형편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콤보. 오늘 콤보는 이제 감을 잡았는데 네, 콤보는 잘 때려요. 하지만 여기서 원래 니나가 몰아붙여서 끝내야 되는 게 정석인데 그런 게 안 통하고 있습니다. 잡기 좋아요. 자, 아마도 목감아 던징을 예상했을지 몰라도 잡기를 네. 못 풀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이제 따라가는 지상문 에이스고요. 자, 잡기. 자, 이번엔 걸리지 않고요. 자, 이럴 때, 나 이럴 때 사실은 니나가 외너포트나 캔슬로 몰아붙여야 되는데, 아, 결국 걸리고요. 자, 역시나 또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고, 바운드. 네. 그러면 들어 올리면 덤버. 자, 1번 대요. 아, 심리도 한번 들어봤지만 잘 일어났어요. 이번에 가야 됩니다. 아, 벽까지 잘 때리면 끝나거든요. 모자르지 않을까요? 들어가나요? 네, 자, 들어갑니다. 아, 버킥으로 마무리. 아, 지사문 에이스가 지금 선전을 하는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게 다이옥신 플레이예요, 지금은요. 다이옥신 선수도 대단한 게 자신의 콤보의 어떤 그 불안한 모습을 네. 그러니까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대들에게는 원잽으로 이어 들어가면서 달라진 완성도를 이것도 이제 변형한 거죠, 콤보를. 네, 무리할 땐 무리해주고 마이크 선수한테 이제 뭐 마이크 선수의 그런 플레이인데 지사문의 선수가 약간 좀 급했습니다. 자, 자, 근데 갑자기 잡기를 못 푸는 모습이 네. 나와요, 지금. 스컬. 아, 이거 맞았다고 끝났죠, 저. 걸리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거리 벌려주면서 네. 계속 상대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이거 걸리지 않고요. 자, 원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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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그라슘 롤이기 때문에 아! 자, 스컬! 아! 오. 근데 왜 누우면서 맞아가지고 그렇죠.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자, 레이진데요! 레이진데요! 끊어준다! 다이옥신 끊어주네요! 야, 이거 좀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경기를 다이옥신이 극복을 하면서 야, 이거는 좀 중요했어요. 네, 이건 자, 정말 슈퍼스타잉의 그나마 좀 고무적인 일은 네. 돌아와서 두 번째 레벨을 잡았을 때는 그래도 한 번씩은 이기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다이옥신 선수도 김현진 선수한테 좀 할 만한 선수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 김현진 선수 상대로 예, 일본 대표 선발전을 했을 때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니 씨 한번 잡아서 로테니 한번 돌린다면 또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썬칩이 아직 살았으니까. 썬칩이 살았죠. 썬칩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뭐 비자 선수 근데 비자 선수를 만약에 잡아낸다. 근데 너무 상당한 살이든 얘기라 일단 눈앞에 있는 김현수 선수. 그러니까 마음에 들을 거예요. 이성 스코어가 자신에게서 참 마음에 드는 스코어일 거예요 아마.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 팀의 대장으로 4강을 준비할 때 상대 팀의 뭐 모든 선수에 대한 파이는 돼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발자취와 비교해봤을 때는 뭐 엄청 어깨 가벼운 상황인 건 맞죠. 네, 사실 이 정도면 정말 신이 나는 상황이고 결승전의 구도를 그려도 되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선치 선수보다도 지금 눈앞에 놓인 다이옥신 선수가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참았고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이옥시만 끊고 썬칩에게 진다고 해도 앞선 경기에서 썬칩을 잡아낸 바가 있는 빈창이 네. 선봉으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필승 구도죠. 그러면 경기 시작합니다. 하단 무지정장 꼼꼼하게 막아주는데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JDCR의 저 방어를 네. 이렇게 무너뜨리면 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아무리 두들겨도 네. 다 막아내면서 중요할 때 불스 때리고 이러는 게 JDCR의 철권이거든요. 무너뜨린 선수가 마이크 선수 말고 없었거든요. 그것도 예선전에서 연속 잡기 들어가고요. 2타에서 잡기까지 에러퍼 출을 마칩니다. 잡기 앞으로요. 자, 그리고 JDCR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과감하게 네. 또 버리는 짜잔한 데미지들은 그냥 네.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집요하게 노릴 필요도 있어요. 알아요. 아, 이거 알았어요. 야, 이걸 노렸나요? 야, 이거 때리라고 기다려주고 뛰었어요. 자, 레이지 모드를 만들어주지 않고 레이지에서 한방인데요. 불스가 있는 야, 다이옥신의 한수가 있었네요. 불스 알죠? 알죠? 한수가 있었어요. 예. 다이옥신의 한수가 야, 진짜 빛을 발합니다. 작게 한 한수가 있었네요. 와, 거의 완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이옥신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 나는 다 안다. 이제 더 이상은 당해주지 않겠어. 완전히 와, 이게 달려가다가 안 끼라는 게요. 정말 어려운 플레이예요. 그동안에는
JDCR에게 웃게 만들어줬던 그 불스를 역으로 뽑게 만들고 때렸다는 건 이건 공황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도망갑니다. 그래도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플레이에서 완성이 되는 건 불스였거든요. 그 완성에 마침표가 잡기까지 내준다는 건 JDCR 지금 분명히 흔들렸다는 반증이 되는 얘기고요. 그렇죠. 하지만 홈버 잘 때려주고요. 자, 한번 바꿔주나요 분위기? 그렇죠. 분위기 바꿔주고요. 자, 다이소 선수는 에너지가 지지고 있나 안 지지고 있나 너무 대시를 하는 게 글쎄 아직까지는 뭐라고. 자, 계속 밀어붙이는 한단 맞췄고 더킹. 자, 그러면서 바운드 때리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가 되고요. 계속 뒤로 도망가거든요. 자타케리 선수의 플레이는 계속해서 뒤로 도망가고 저기서 자신이 있는 선수인데 저거를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게 사실 철권에서 공격에 유리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격을 잘하는 것보다 수비를 잘하는 게 어느 정도 선수급에서는 더 빛을 발하는데 그거는 그렇죠. 잘하는 게 김현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적인 움직임을 뛰더라도 막혔을 때 뜨지 않는 공격적인 움직임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장수들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공격은 네, 좋았어요. 자, 두 번에서 돌아주고 다시 한번 컴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김현수 선수가 공격을 하는 거에 좀 서툰 선수인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도망갈 때요. 자, 샤이니 잡기도 풀어주고요. 네. 자, 일단 돌아주면서 뭔가 풍기를 바꿔냈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JDCR의 수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않아요. 그래서 뒤로 도망가면서 체이크 캔슬하면 좋습니다. 니나가 진짜 뒤로 도망가는 게 좋은데요. 자, 여기서 불스가 나면 모를까 굉장히 체력적으로 밀려있는건 JDCR. 그러면서 유효타 계속 아이보리 4번 3번 계속 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걸 봤을 때 일반분들은 아 저걸 왜 맞지? 그냥 아이보리만 할 뿐인데 그게 아니라 대시하고 멈췄다가 아이보리 쓰거나 백대시를 쓰거나 원잽을 심어주고 나서 멈췄다 쓰거나 이런 식으로 타이밍 계속 그 안에서의 타이밍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역시나 같은 기술 네. 언제 쓰느냐 어느 타이밍 거냐. 야 이거는 금수인데요. 이거를 커맨드를 쓰죠. 자, 근데 거기서 또 바로 불스를 떡 때리네요. 예. 네. 이거를 근데 또 때렸고요. 콤보 갑자기 콤보 자 온디 프로테스트 갑자기 됩니다. 야 이거 갑자기 자 때려요. 갑자기 콤보가 막 들어가요. 네. 물론 암호킹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때릴 수가 있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불스를 때려야 되는데요. 분명히 다이옥신 콤보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척하면 누구든지 잡을 수 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파운드. 자, 이거 중요한데요. 자, 근데 또 2대2 가면 JDCR의 단단함이 또 극에 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이옥신을 끝내야 된대요. 자, 1대2 내주네요. 야, 이거 중요했습니다.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치상 옆쪽에 맡기고 암호킹은 딜레이 캐치가 충분히 돼요. 그런 점은 어느 정도 좀 강강한 게 아닌가. 블랙테일스탑이라는 기술을 또 대고 그게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답니다. 32나 달거든요. 자, 불스를 뽑으면서 때려주면서 약간 당황케에는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한 번에 또 이제 뭔가 정적이거든요. 그렇죠. 뒤로 빠진 스텝을 대신해서 외너퍼를 잡고 아이보리 스텝에서 잡기 결국 걸립니다. 박치기. 자, 잡기가 너무 다양하죠. 야, 오, 맥스 자, 하지만 맥스에 마냥 쓸어주고 쌍장에서 네. 자, 노림수. 서로 노림수. 어. 자, 계속 끊어주고 끊어 외너퍼 외너퍼. 자, 자, 서로 하단 맞아주다가 한방 노립니다. 자, 어. 자, 그러니까 하단 또 버리나요? 자, 모르죠, 모르죠. 어, 자, 계속 짠속 끊어주고. 어? 자, 오지 못하게 계속. 파이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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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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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이 돼요. 한 방이 돼요. 자, 딜레이 캐치하는데 꼭. 어투. 어투에서 스컬. 자, 스컬 막혔어. 어투. 자, 파이팅 상단 엘지. 끝나요. 끝나. 자, 대장 전체 블럭해야 되냐. 역시나 마지막 라운드 5라운드에선 아, 진짜 웬만해서 안 지네요. 야, 안 지네요. 그러니까 계속 저런 도망가는 플레이를 선수들이 아, 잘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홀맨 선수와 무릇 선수를 제외하면 레전드 팀은 사실 탈락이고 지금 없고 이문에 없고 마이크 선수가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엔트리상 마이크 선수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두 번의 기회는 모두 소모가 됐고 중요한 건 이제 대장 한 장의 카드 서치비 모두 운명을 짊어지는데 아, 상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제이비씨야.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겨본 기억이 없다는 거. 네.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고, 지금 어떻게 이기고 있는데도, 제이비씨 선수는 답답하죠. 네, 막히는. 자, 물론 한 팀의 같은 위치 대장이라는 이름이지만, 이 투명의 선수는 그 게임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예. 완벽한 상대 공격을 박아주고 조금씩 갈가먹다가 큰 감봉을 노리는 JDCR이냐 아니면 정말 그 상식 밖의 공격을 퍼부으면서 몰아치는 브라이언 썬칩이냐. 네. 아, 저는 상식 밖이 정말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나와주지 않으면 자, 들켜 좋고요. 잡기 갈고요. 이거 느리게 일부러 때리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창가 방패 대결인데요. 네. 자, 저 연속 잡기. 연속이 풀기가 힘들어요. 자, 아니까 두 번 던졌습니다. 아니까 이제 저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어어? 자, 다 끊기는데요, 지금 들어가다가. 공격적인 선희 선수가 김현준 선수 상대로 많이 불리한 저거
자, 손치 선수도 지금 이렇다 네. 강수를 못 뻗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돌아오고 레이지에서 마무리. 아, 너무 싱겁게 첫 번째 라운드를 내줬는데요. 네, 이거 거의 와가고 있고 이건 감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네, 데드샌드 패턴이라던가 불안에 자신 있고 그 기적과 같은 8강 AJ 경기가 나오기에는 그 상대가 너무 눈앞에 너무 강력합니다. 자, 물론 뭐 팀원의 변경은 있습니다. 시즌3 이후에 거의 1년 동안은 네, 다시 한번 결승전 눈앞이거든요, 슈퍼스타가. 자, 콤보. 자, 마포치까지 네. 때려치면서 체력을 아, 참이 네. 심리죠. 웬만해선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콤보. 좋고요. 원투, 사이언투. 와. 야, 이걸 푸는 거 사실 이 정도지. 어우. 메러포. 자, 끊어주고 다시 한번 정적. 네. 자, 저. 이럴 때 하는 건 중요합니다. 체크 푸는 거. 자, 자 발로차 끝자락. 아, 하지만 걸도 걸리고요. 결승을 가기 위해서. 아, 자. 이게 힘듭니다. 결승 가기가. 자, 시작했어요. 야, 받아. 자, 진짜? 오히려 갑자기 돌변해서 네. 공격적인 움직임 제이디샷. 원투 보디. 레이지 시간 내 직전에서. 야, 결국 아. 아웃브레이크 두 번. 야, 결국 근데 이게요. 1회마차 1대1이에요. 1회마차. 그래 중요한 거는 선치 선수도 그전의 스타일을 좀 버렸다라는 거에 중요합니다. 네. 무리하네요. 왜냐하면 딜레이 캐치가 워낙에 좋으니까 무리한 공격보다는 자잘하게 가거든요, 지금. 때리나 치신다고 표현하죠. 지난주에 8강 비조공에서 후원 선수가 잡다킥 선수를 거의 20초 동안 괴롭혔는데 그걸 다 막았던 선수입니다. 야, 끊임없이 몰아붙여도 결국에는 한방 나오면서 또 역전되고 막 이랬던 모습. 자, 하단은 하지만 여러 차례 내주면서 체력의 우위는 선팀이 지켜주고 있고요. 네. 자, 역시나 대시, 그러면 백대시 거리 벌려준 제이디시안. 네. 하지만 밀어붙인 선팀. 아우. 외롭어. 떴어요. 자, 콤보 바운드 들어 올려서 잡기까지. 여기서 패턴. 아, 참습니다. 또 참죠. 아, 데스테드.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보고 때렸어요. 미치기. 어, 치가 완전히 아깝네. 자, 두 번의 공격으로 바로 진짜 체력의 역전입니다. 네, 한 대 더 때려야 되는데 아우 이거 노렸어야 돼요. 자, 아체트 썬팀의 마지막이 때요. 아체트 다시 한 번. 한 번 더 할 용기 있나요? 자, 한 명의 아우. 자, 하단을 두 번 보여요. 야, 이거 떴어요. 그래요. 시간도 없고요. 마무리 기획이. 공차가 두 번. 진짜 이게 상처받게 공격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진짜 썬팀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막는 데는 자신 있는 잡다 캐릭이거든요. 네, JDCR 막는 데는 자신 있어요. 근데 막을 수 없는 기술을 썼어요. 대단합니다. 와, 이거 치면 자, 야 이게 치면 아니 상대가 아무리 네. 방어가 좋더라도 그 상황에서 필살기 쓸 생각을 네. 웬만해서 못하는데 못하죠 진짜 대박입니다. 예. 해도 보통 안 쓰죠. 무서워요 라이트닝. 자, 라이트닝 블로우 썬츠는 아직 이싸움이 네. 끝나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중인데요. 근데 김현수 선수가 이싸움을 아까워 작게 걸렸어요. 이거 고무적인 일. 자, 불수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좋은 징조인데요. 자, 짠 손으로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이렇다. 공격! 발로차! 콤보가 왜? 콤보가 여기서 이 무대에서 결승 무대네요. 레이지 몰라요. 자, 불수 있나요? 불수? 안됩니다. 아, 잡네요. 결국 레그 스매시로 걸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희망. 자, 역시나 이 DT 만나는데 쉽게 끝날 리가 없죠. 네. 자, 다시 한번 로테이션 돌려서 선봉 빈철을 맞이하는 대장 썬칩이에요. 아, 기상도가 오늘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우스의 부르님이 아야 슈퍼스테이 부르님입니다. 슈퍼스테이 부르님 게 기상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8강에서 안 좋았던 게 오히려 지금 약이 돼가지고요. 바짝 달아올랐습니다. 자, 역시나 한 번의 실패는 또 다른 상대의 그 선수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돼서 그게 결국 약이 됐거든요. 예. 자, 결론적으로 달라진 빈찬 그리고 역시나 꾸준한 대장의 목숨을 해주는 서치. 네. 자, 빈찬 넘어서면 지산문에 있으면 다시 한번 제일이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산문에 있는 선수는 선수 선수가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 자체가 좀 부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눈앞에 놓은 일단은 빈찬 선수가 중요한 거니까 이 선수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게 예전에는 막 도움을 벌써 스톰을 막 마구 난사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그런 플레이 안 하는 척 하다가 또 하고 이러니까 오늘은 스톰이를 한 번 썼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원투 중단 압박 그러면서 중요할 때 상대 공격을 바꾸고 딜레이 캐치로 큰 기술을 썼을 뿐이지 무리수 더블 펄스 몇 번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빈찬 선수한테 부상을 안 당하고 이기긴 참 힘든 상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진땀 빼고 네. 정말 진흙탕 들어갈 생각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자, 스냅 피크 돌려주고 레이지까지 뺐어요. 자, 예. 이러면 아, 이거 커맨드 미스인데요. 자 여기서 한 번 심리에 또 들어가면 몰라요 진짜. 야, 이거 졌어요.
야 이거 너무 아쉽죠. 다 이긴 경기를 야, 이거 한 번에. 네. 어. 야 그러니까 이게 스네이크가 이거는 분명히 아마 커맨드 믿을 겁니다. 야 분명히 커맨드 믿을 텐데 이런 모습을요 타이강전에서 나온 적이 있다면 어떤 걸 시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프레임 높은 하단기를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야 이게 진짜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자 하여튼이 다 이겼던 거지면요. 자 하지만 실수로 자책할 시간이 없는 네. 상황입니다. 조건이 자 무조건 집중해야 돼요 지금은. 잡기 높이고요. 거리 조절 지면 끝입니다. 다음 시즌 나와야 되는데 다음 시즌 상황 올라간다 보장이 없어요.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은 경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커터. 그렇습니다. 계속 긁어주고 카렌트 올 것 같으면 카렌트. 자 어째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리 벌렸다 붙어서 원대 네. 원투 원투 압박했던 빈찬 네. 계속 자기가 먹기 중단 두단 짠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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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저런 데미지로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버려주는 겁니다. 자 시간도 없습니다. 자 시간도 야, 어느새 없어요. 15초에서 체력의 우리는 빈찬 가야 되는 서치 절대 절묘해야 돼요. 발로자 이야 야 이걸 때리네요. 이걸 때리네요. 보고 때렸고 노려서 때렸고 그런 어려운 상황. 아 1대1이긴 하지만 자 심각해졌습니다 또. 네 어, 진심 대단합니다. 이런 플레이를요 구현할 수 있는 게 썬칩이에요. 그게 슈퍼스타의 대장입니다. 와, 자 사이드킥 견제 네. 토민 오랜만에 또 한번 썼고 네. 공격의 패턴을 약간 바꿔보는 빈찬 네. 바꾸는데 토스트가 알아요 이제 좀 압니다. 어느 정도는 안 것 같습니다. 아, 이 빠른 잽 아, 네. 공격으로 계속 중단. 그렇죠. 그러면 원투 받아주는 썬칩 하다 버리는데요, 빈창. 하다 버리는데,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잡기 먼저 네. 걸렸고요. 둘 다 알겠죠. 둘 다 알기 때문에 어려운 게 최고예요. 둘 다 알아요. 자, 근데 중요. 플라잉 일 콤보. 갑니다. 벽에서 브라이언. 버튼. 자, 나와 이걸 또 나와요. 또 나왔어요. 와. 야, 결정적이야. 벽 콤보. 끝나요. 결승갑니다. 아. 야 이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역전을 하네요. 실수가 뭐였냐면 불안한 유저들이 하는 간가하고 있는 아웃브레이크는 반칙에서 증발이 돼서 노킹 카운터가 날 수 있어요. 야 벽의 왕제 선치백의 벽에 몰려는 그 노킹 카운터로 나오고 네. 역전 이건 정말 그림 같은 일이죠. 그림이 그림이 눈앞에서 실현이 됐기 때문에 야 하단 안 막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카렌트 불태우는데요. 급전입니다. 빈창이 공을 자 제우스를 올릴 분위기 올릴 분위기 올릴 분위기 자 흔들리는 서치 자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투 힘듭니다. 자 제우스가 그래도 결승한 쪽을 메우나요 설마요. 자 계속 언제 레이즈 직전 서치은 자 여기까지인가요 레이즈에서 한방 여기까지 결승 진출 제우스. 자 역시나 빈창의 단단함이 또 4강에서 빛을 발하네요. 네 빈창의 결승 진출 아 진짜 생애 처음이거든요. 빈창 입장에서 태켄 크래시 무대에서 항상 4강에서 도배를 맞았고 커맨더 미스와 대역전극의 제우스의 그런 빈창 선수의 능력이 발휘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자 나진이 두 팀으로 분할이 되면서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우스 쪽에서 날려주면서 자 그래도 나진 한 팀이 결승에 올라갔고 슈퍼스타는 아쉽게도 네. 자 시즌3의 어떤 제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 채 3, 4인전으로 내려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이런 발걸음 여정으로 에, 정말로 치열했던 시즌 7번째 시즌의 어떤 그 결승전 대진은 완성이 되는군요. 네 와이웍스와 뭐 나진 제우스 팀의 어제 결승전으로 압축이 되고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게 정말 많이 보여지는 그런 예, 한 판이었어요. 전체 판의 조율을 선수들이 많이 하고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기가 많이 나왔었네요. 자 정말로 상대 팀을 정말 잡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네. 알 수 있었던 경기들이 나왔고 역시나 명경기 어떻게 보면은 어느 팀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대진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경기 결과와 함께 결승전 예고를 한번 해드립니다. 예. 자 이제 자막으로 예, 나오고 있죠. 결승전은 아, 예, 생방송 라이브로 예, 6월 6일 날 저녁 6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옆... 자, 와이웍스와 나진 제우스가 최우위한 팀이 되기 위해서 네. 자, 6월 6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이제 격돌하게 되고 그 전에 나진 스페셜리스트 슈퍼스타가 약간의 아쉬운 마음을 덜어내기 위한 3, 4인전을 진행을 하는데 역시나 네. 결승전은 라이브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날 좀 많이 오셔가지고 어, 이
내 팀을 응원해 주시고 한번 또 즐겼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이옵스나 나진제였으나 이제 처음 결승전에 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상당히 관건인 것 같고, 나진 스페셜리스트 슈퍼스타는 디즌코 16강전에서 만나고 나서 멤버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조우를 하는 그런 팀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최우위한 팀이 되면서 레저렉션 그리고 스페셜리스트가 없는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지. 네.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최고의 팀이 결정된 후에도 뜨거운 승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로얄 럼블 예고해드립니다. 로얄 럼블. 네. 6월 12일과 19일 날 녹화를 진행을 하고 방송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되겠죠. 그렇습니다. 로얄 럼블 또 이제 개인전, 팀전이 아니고 개개인으로 또 어떤 선수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지. 이번 시즌은 로얄 럼블도 가장 좀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근데 로얄 럼블 제가 알기로 방식이 이번에 바뀐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추후에 또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전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예, 방식이지만 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마 저희가 이번 로얄 럼블을 정말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날 또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기대를 또 충족시키기 위한 뭔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또 이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결과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네. 정말 그 선수들의 노력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더욱더 감동으로 전달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뭐 출전한 네 팀 다 수고를 하셨고 이제 결승전 마지막 결승전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천하무적이라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위해서 이제 또 이제 두 팀이 격돌하게 됩니다. 다음에 특겜 크래쉬는 이제 6월 6일 월요일 이제 저녁 6시를 기점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최고 자리에 올라설지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텍겐 크리시는 다음 윈드소프트 반다이 넘버 게임스와 함께하고요. 해설의 박형규, 진행의 정현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